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할 때 액체 폐기물이 방류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다에 있는 삼중수소보다 적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서해나 남해, 동해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 쪽을 향해 중국에서 다수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이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표되는 것 이상의 오염수가 배출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제거된 얼음 같은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결정화 처리 방식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물과 가스를 결합해 얼음 결정체를 형성하는 원리인데요. 이 세계 최초 방사능 물질 제거 기술은 한 번에 85% 이상을 제거할 수 있고 2차 폐기물도 거의 없다고 하네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국내외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현장 적용 단계까지 5년 동안 480억, 실용화까지 1조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상용화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서 반감기가 1570만 년이나 되는 요오드만 골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세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백금이 방사성 요오드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성을 띤 철 나노 입자 표면에 백금을 코팅해 흡착제를 만들었는데 실험용 액체에 흡착제를 넣자 투명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흡착제는 수백 번 재사용도 가능하다는군요.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 정화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미래가 기대되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